본인은 올해는 변동이 되게 많아요. 변동이 되게 많고, 올해는 뭔가 이렇게 정리할 게 있고, 올해는 내가 뭘좀 바꿀 계획이 없으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있긴 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차를 한대 사서 일을 할까? 개인 사업으로? 예, 그래서 왜냐면은 팔자가 예. 108년지 목에 걸어야 돼. 중팔자, 스님 팔자야. 왜냐면은 사주가 부모도, 새끼도, 마누라도 없이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골빈낙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도 힘들고요. 금전도 모으려고 하면은 어느 아침이 되면은 돈도 내가 나가야 되고. 지금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일곱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올해 지금 들어서는 운부터는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있던 자리에서 뭔가 사람들하고 뭐가 내가 지금 뭐 맞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좀 일을 내가 좀 변동을 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수준 들어와 있는데 본인은 원래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물장수 알죠? 트럭 만물장수. 그게 잘 맞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시골에 대면서 무거운 뛰어갖고 동네 산골 댕이 팔거나 그런 거 하면 살면 좀 사주가 그런 거는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도 조금 모이고 팔자가 팔도 일함해야 돼. 김사가 사주예요. 팔도 일함하고 살아야 돼. 지금 하는 일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일이 지금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일을 제차 갖고 하는 게 남의 차를 이렇게 운전해 주는 일이라서 이거 말고 이제 제차 갖고 이제 손님을 모집해서 이렇게 다니는 걸 네. 관광차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괜찮아요. 본인은 원래 팔도 일하면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거 아니면은 본인은 그리고 항상 우울해. 맞아요. 항상 외로워. 항상 사무쳐. 가슴이 너무 네. 사무쳐. 오고 있으면 불쌍해. 왜냐면은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외로운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은 그저 나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외로워서 내 마음 내가 둘 데가 없이 살다 보니 내가 지금 108년지 목에 걸고 살아야 된다고. 중이나 스님이나 무당판에 뭐 신을 보고 귀신이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예. 108 목에 걸고 목탁 두드리고 기도하고 석가 세존님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는 사주다 보니 내 인생에 뭐 하나 남는 것도 없고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치여요. 맞아요. 이런 말이 미안한데 왕대당하는 게참 좋아. 맞아요. 그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제가. 근데 제 스스로 내 자신을 위로하면서, 아유, 내가 너희들이 나 상대 안 하면은 뭐, 나 괜찮다. 난내 일만 하면 된다 생각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계속. 나 자신하고만 얘기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그냥 어디 유람하면서 좀 본인이 좀 집이 좀잘 살았거나 했으면 사진 작가나 이런 거 있으면 괜찮았지. 그냥 그런 거 찍으러 댕기고 혼자서 어디 세계 여행하고 회에 댕기면서 뭐 작품 내고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살면은 괜찮았는데 팔자가 그러지를 못했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게 앉아서 하는 일은 못 하겠고, 솔직히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나 아니면 뭘 만지고 야, 자꾸 조립하고 뭐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머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건 맞아요. 머리 머리 생각, 잡생각이 너무 예. 많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쉽게 그런 거 있죠. 마인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교류가 좀 쉽게 돼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심한 것도 있어. 대주님이. 소심한 게 있어서 요만큼만 생각을 해. 근데 남들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게 좀 많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통이 조금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정말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산에 들어가 사는 프로 같은 거. 예. 그런 거나 정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 댕기면서 어디 그냥 어디 바람 쐬고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내년에는 그리고 올 가을부터는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보기엔 그 직업이 그래도 꽃잘 맞아. 그래갖고 지금 하도 답답해갖고 내가 지금 이 다시 또 일을 이쪽으로 바꿔도 될지, 예? 괜히 또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괜히 또 갔다가 예전처럼 빚만 질 수가 있는 거 아닐까, 또. 전에는 화물차 택배 하다가 돈을 좀 많이, 잃었고, 예, 잃었고, 그거 나서 거기서도 돈을 다못 받고 나왔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쪽은 지금 이거 하는 일로 와서는 몸은 솔직히 편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되고, 사주에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돈 복이 많지는 않아. 그리고 본인은 정말로 자그마한 집 한 대 정도만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 진짜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야 조그만 집이라도 지방에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주밖에 안 돼. 사주에 돈이 많거나 금전이 많이 모여있지가 않아요. 내가 얘기했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꼭 돈을 나를 흔들어놔서 금전이 나한테 안 모이게 만들어서 그냥 나는 정말로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항상 돈 있단 말도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그리고 항상 돈도 있으면은 항상 묶어놔야 돼. 그리고 꼭 돈 있으면 꼭 무언가 꼭 저지르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홀딱 누가 내 돈 다 갖다 퍼먹어.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거. 그거를 내가 먼저 항상 유념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돈도 만질 수 있다. 근데 지금 혼자 계셔? 예. 평생? 예. 왜 이렇게 신세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죠. 예. 정서적으로 힘들어. 이게 조금 사람들한테 조금 그 뭐 얼굴이 못생겨서 뭐 인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게 정서적으로 사람들하고 내가 이제 소통하는 정서적인 게 조금 많이 힘들어서 내가 그랬잖아. 기도도 많이 하고 사셔야 돼. 댕기면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절에 이런 데 가시면은 초도 한 자루 꼭 키시고 빌면 내수양을 많이 하고 사야 돼. 전생에 업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현생에는 정말로 그 마음을 줄 때.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사람이 꼭 마음 주면 그 사람 내 돈 홀딱 갖고 또 튀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안 그랬어? 맞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고 또 노는 사람들이 있거든. 항상 힘들다. 근데 내년에는 이런 움직이도 괜찮아. 대주님은. 그리고 대주님은 조금 내년에 돈이 조금 모이고 하면은 조금 본인 사주에 그 이 신살이 있어. 그래서 이 그 쉽게 얘기해서 혼자하고 고독살이 있거든. 그래서 저기 혼자서 그건 좀 살을 조금 풀긴 해야 되거든. 나중에 정말로 내 말이 맞고 나중에 좋은 일이 많으면 좀 살풀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주에 방황을 되게 많이 해요. 정처 없이. 이게 집에 있어도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했다 저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먼산 바라보고 혼자서 잡생각이 너무 많다고. 별의별 생각. 그리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누가 뭔가 말해도 뭐 그게 별 얘기가 아닌데 나한테는 큰 상처야. 혼자서 되게 머릿속에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서 되게 곱씹고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나 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주가 천의 고화 사주예요. 응? 나 혼자 가야 된다고. 마음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그냥 예전에는 좀 제가 죽고 성격을 죽이고 그냥 예의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나이 들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천의 고아야. 나 혼자 가야 돼. 왜냐면 팔자가 내 자신에서 항상 무언가에 항상 답답증과 항상 내 마음에 물음표를 계속 남겨. 왜 남기냐? 잘 모르겠거든. 그리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팔자라는 게 있거든. 팔자 소관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님이 됐든 중이 됐든 혼자서 기도승이 됐든 이런 곳에서 팔자를 타고 났으니 많이 돌아다니고 사주에 살이 있으니. 그렇다고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아니야. 맞아요, 그것은. 근데 외롭다는 생각 들지. 예.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여자한테 미쳐갖고 업소 가서 뭐 당장 뭐 하룻밤 달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그러니까 조금 많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돌연변이야 대주님은. 본인도 알고 있죠. 예, 그 친구들도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 동창들보다 여자 동창들하고 더 친하니까. 여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되는데 남자애들하고는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항상 그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친구들이 항상 그랬거든요. 이상한 애라고. 사주에 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돈이 조금 하고 나서 내 말대로 뭐가 조금 좋아지고 조금은 나지면 본인이 조금 인생을 조금 편히 살려면
좀 내 인생에 한번 살은 한번 살풀이는 조금 하셔야 돼. 신살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업장이 많아서 쉽게 얘기해서 뭐 좋은 배필, 좋은 인연자, 좋은 사람도 좋지만 내가 뭐 결과적으로 누구하고 왜 어울리는, 누구하고 왜 같이 가는, 공존해서 가는 그게 많이 힘들다 보니까 돈도 금전도 힘든데 내년에는 내가 이동을 했을 때좀 47부터 운이 조금 풀리는 쾌거든요. 그러니까 대주님이 47부터 50까지는 돈을 조금 만지는 운이니까 그때까지 금전도 만지고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일하시면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내가 무언가 얘기를 해도 항상 나 혼자서 계속 웃고 힘들어. 그죠? 근데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나마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대주님 운이 조금 나진다라는 거. 괜찮아지. 올해는 운이 좀안 좋은 건가요? 올해는 내가 조금 이렇게 누명이 조금 많았을 거예요. 예, 네, 대주님이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올해는. 월 초부터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가고 일이 끊기고. 구설과 누명이 많아서 올해는 조금 내가 금전도 일도 조금 많이 힘들어서 올해 월 초였으면 내가 뭘좀 풀으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해운운이 갔고 내년도 조금은 그렇긴 한데 그걸 떠나서 사주에 살이 있어. 그래서 한번 살풀이 조금 해서 조금 걷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좋은 일이 좀 많아. 무속을 믿으면.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일 있거나 무슨 일 있으면 한번 또 찾아주세요. 예.